나는 항등식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제일 헷갈리는데 봐봐. 분수가 탁 나오니까 숨이 탁 막혀. 근데 이거를 항상 일정할 때라 했으니까 이 분수식을 K로 두면 돼, 봐봐. K로 두면 분모에 있는 2x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옮겨. 그러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은 KE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되지. 응?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이제 X, 이게 문제 봐봐. XY에 관계없이 있으니까 X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. 그러면은, 만들어도 되고, 이것처럼 뭐 양쪽에 XY 상수항에 대한 식을 관계없이라니까 이렇게 항등식 개념으로 풀어도 되고, 아니면 넘겨서 뭐 X 앞에 계수가 0, Y 앞에 계수가 0, 뭐 상수항 0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취해도 괜찮지. 그래서 A 플러스 B는 각각 구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, 응? 항등식 풀면, 이제 방정식 풀면 되는데, 이 문제 기억해라. 분수식 일정하다면 는 K로 둔다. 는 K, 는 K, 는 K.